다시 하는 거 아 물을 이제 주 아 이렇게 와 저렇게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고요. 아 여기에 다시 물을 추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재료를 넣은 상태에서 몇 시간 정도 끓여내면은 요 뽀얀 국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. 아 그렇네요. 예예 예. 감자 드시네요. 어 감자 들어간다. 야 어쩜 저런 국물 색깔이 나오냐.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물을 다시 줘. 감자와 함께 튀김을 해서. 저희 와이프도 집에서 북어국 끓여줄 때 저 감자를 꼭 넣어서 끓여주는데 어떻게 알고 그걸 끓였지? 이야, 우리 저 김준현 씨 아내분이 참 좋으시네요. 난 오늘 아침에 콩나물 김치국, 굴 김치국 끓여서 얻어먹고 왔어. 얻어먹는 건 아니지, 먹고 왔는데. 안 끓여줘요? 네? 안 끓여줘요? 보통 이제 육아하는 집은 해장국은 콘플레이크죠. 좋아, 그것도 맛있어. 우유가 지겨울 땐 대상은 대상이에요. 어 대상이에요. 어, 대상이에요. 멘트 하나 하나 주옥 같습니다. 그럼요. 네. 아침은 콘플레이크. 지겨울 땐 두유.